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셋째 주네요. 벌써 6월 셋째 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장 언어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도입부에서 언어와 문화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여기 오늘은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그럴 때 미국 사람인, 그러니까 국적이 미국 사람인 로버트라는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그 로버트의 경우는 자기가 누군가가 정체성이 무엇이냐, 넌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아, 내가 누구인가라고 이제 로버트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 로버트라는 사람은 이제 사실은 미국의 공무원이에요. 국무부에 있는 공무원인데, 현재 41살에 이제 이 글에 올라오는 현재예요. 진짜 현재는 이제 좀더 나이가 많겠죠. 5, 60대가 됐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41살일 때, 41살일 때, 이런 이제 질문을 받게 된 거예요. 넌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아, 나는 누구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부모님이, 부모님이 공무원이었어요. 부모님이 공무원이었는데, 이 사람이랑 부모님이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성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18년 동안 부모님이 이제 외국에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이 로봇이라는 사람은 부모님하고 같이 18년 동안 이제 5개국에 거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벨그라드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벨그라드라는 곳은 이제 이 책에서 벨그라드라는 지명으로 쓰여 있는데, 유고슬라비아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금은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나라가 나누어졌잖아요. 뭐더라? 크로아시아하고 슬로베니아하고 이렇게 어디더라? 세 개인가? 이렇게 갑자기 역사, 중국, 유럽의 역사 하려니까 헷갈리는데, 그쪽 나라들로 이렇게 갈라져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크로아시아랑 슬로베니아랑, 그 옆에 있는 나라인데, 그 위에, 그렇게 나라인데, 이제 거기에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벨그라드에 살면서, 지금 이제 아마 여기를 뭐라고 하지? 죄송해요. 아무튼 어떤 나라에 살면서 그 세르보 크로아티아어를 이제 습득하게 되죠. 이 사람이 이제 습득한 언어인 거예요. 그냥 그 단순한 학습에 그친 언어 말고, 습득이 된 언어를 기준으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세르보 크로아티아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 나라들의 언어들이 지금은 다르거든요. 슬로베니아어랑 뭐 이렇게 다 다른데, 뭔가 한 7, 80%가 같아요. 크로아티아어랑 슬로베니아어랑 또 하나의 나라랑 이렇게가 세개 나라 언어가 사실 그래서 자기네끼리 대충 이야기하면 말로는 다 통해요.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 다 통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원래 옛날에 한 나라였기 때문에 같은 언어가 좀 이렇게 사용이 되다가 그래도 자기만의 언어로 나누어지면서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비슷한 언어를 쓰는데 이 벨그라드 지역에서는 세르보 크로아시아어라는 걸 쓰고 그 세르보 크로아시아어를 이제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아주 애기 시절에 유치원 다니고 이런 정도 나이일 때 이제 거기에 살면서 그 언어를 배웠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쿠웨이트로 이주를 하게 돼서 쿠웨이트에서 또 쿠웨이트는 이제 아랍어 사용하니까 아랍어도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습득해서 모호처럼 이렇게 배운 언어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도 살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부산에 살면서 한국어를 배웠다. 이제 이 책에는 부산에서 한국어를 배웠다 정도로 있겠지만 아마 부산 사투리를 배웠겠네요. 그죠? 한국에서 8살에서 11살 정도가 이제 한국 생활이었어요. 그다음에 오사카에서 일본어를 또 이렇게 원래 그리고 자기가 영어 할수 있고요. 그래서 영어, 크로아시아어, 아랍어, 한국어, 일본어 이렇게를 5개 언어를 습득의 차원으로 이제 알게 됐어요. 적절한 그 연령적인 시기 같은 거랑 뭐 학교도 다니고 했으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어는 이제 18세까지, 18살까지 일본에 살게 돼서 초등학교 완전 후반부터 중고등학교 이제 일본에서 다니게 된 거죠.
일본어가 되는 게 습득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는 저는 제 정체성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러니까 사실 뭐 어느 나라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 국적이 어디니 너의 내셔널리티가 어디냐 이런 뭐 한국, 일본, 중국, 일본, 뭐 미국 할수 있겠지만 그게 너의 정체성 면에서 넌 누구냐 라고 할 때는 조금 헷갈리잖아요. 저희도 우리 학교에 한국어 선생님 중에 미국 사람이 있어요. 국적이. 근데 이제 P랑 이런 건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이제 뭐 커피 마시고 이러면서 놀릴 때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하도 놀렸더니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제는 저희한테 국적을 그냥 한국으로 할까 해요. 정할까 해요. 뭐 미국 가서 살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리고 한국의 여권 파워 더 좋아요 하면서 그랬었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또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도 그런 어떤 부모님의 배경 때문에 이렇게 하다 미국 가서 더 오래 살고 국적도 미국이 이렇게 된 것처럼 이그 로버트도 부모님이 미국이니까 국적을 바꾸진 않았으나 인생 면에서 뭐가 되는 게 영어보다 오히려 크로아시아어, 아랍어, 한국어, 일본어 이런 언어가 더 모호적으로 습득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을 본인이 어떻게 묘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이게 오늘의 도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뭐라고 어떻게 묘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41살인데 지금 굳이 말하자면 미국인이지만 자, 이건 뭐예요? 내셔널리티. 패스포트에 미국인이라는 거죠. 미국인이지만 처음 대학에 들어가서 몇년 동안 저는 문화적으로 제가 뿌리 내릴 곳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가 미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대학에 가는 나이가 되면서 그 한국어 이전에 한국어가 8살부터 한국어를 배웠으니까 그 이전에 학습한 크로아시아어나 아랍어는 좀 잊었다고 해요. 잊어버렸다고 해요. 잊어버렸지만 어쨌든 난 일본인인가 아랍인인가 미국 저기 한국인인가 정말 미국인이 맞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그 감정적 문화적 뿌리를 내리기 어려웠다 이런 거죠. 크게 보면 이 사람이 그래도 그 자기의 자아가 충분히 물론 뭐그 유아 교육적인 면에서는 더 어려서 더 자아가 형성되지만 이런 식의 정체성이 형성된 게 일본에서 많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어를 그러니까 일본인 원어민처럼 일본어 모호하자처럼 그런 일본어로 말하기는 유창하게 하는데 피부랑 머리는 노랑 머리에 하얀 피부 그러니까 미국 모습이니까 사람들이 막 유창하게 그 일본어를 하면 깜짝 놀라요. 한국에서도 우리 뭐그 비정상회담 이런 데 나오는 우리 외국인들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잘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비정상회담 같은 걸 TV로 보니까 그덜 이상한데 저 사람 참 한국말 잘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TV에 이제 워낙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만 나오니까 저는 거기에 제 제자들이 있어요. 저한테 한국어 배운 제자가 그 비정상회담에 나오는데 그 실제에서 보면 TV에서보다 더 잘해요 한국말.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자가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있는 애들 중에 몇 명은 이제 그 다는 아니지만 몇 명은 이렇게 만나서 그 커피도 마시고 밥 먹고 한 적도 있는데 애들이 정말 실제로 보면 훨씬 잘해요 한국어를. 그러면 얘가 정말 노랑머리니까 유럽인이지 실제로 너 한국 사람 아니야 이럴 때 뒤만 이렇게 되고 있으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고 그 일본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더 이렇게 그 우리가 중고등학교 친구하고 느끼는 그것처럼 그런 걸 느끼고 이렇게 교류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본인이다 완벽하게 그렇게 느낀 적은 없고 부모님도 미국 사람이고 자기 피부도 미국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한 정체성을 하는 로버트가 우리 7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경우는 이 로버트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그러면 여러분의 문화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로버트에게 어떻게 질문해 보고 싶은지,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문화적인 정체성은 무엇인가? 한국인가? 뭐.
그리고 언어, 여러분은 언어나 국가, 언어와 국가, 그 역사, 관습에 의해서 규정된 특정 공동체, 여러분 자신이 꼭 들어맞는다고 생각하는가? 이 이야기는, 그럼 우리는 한국, 이게 문화는 삶의 방식인데, 한국이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그럼 이 한국이라는 문화 공동체에는, 한국이란 문화 공동체에 내가 딱 맞느냐, 이런 것,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우리들이 그 속에 존재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한국이라는 문화 공동체 안에서 문화 공동체답게 생각하고, 느끼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하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게 특정 기간, 특정 집단에. 문화는 이렇게 변하잖아요, 문화도. 시대가 바뀌면서. 조선시대하고 지금은 다르니까요. 이렇게 변하는데 그 집단의 사람들을 특정 짓는 사고나 관습, 기술, 문화, 그리고 이렇게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앞에 질문한 대로 당신은, 이렇게, 여러분은 이 우리 공동체 속에 꼭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이제 뭐 책에 있는 질문을 여기 썼지만 이 질문을 이렇게 워딩을 하면서 저도 나는 잘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약간 이 과목을 하면서 정체성이 막 흐려지는 거예요. 오늘뿐이 아니라 사실 습득론이라는 이 과목을 또 만나서 교류하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저 혼자 떠들고 대답하고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나의 성향과 이 체질은 이 빨리빨리 뭐 이렇게 서두르고 뭐든지 되게 한국은 굉장히 빨리빨리 하잖아요. 근데 이런 한국인의 성향이나 이런 것에 나는 과연 맞느냐. 그리고 한국은 그 일권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일권하는 이 사회가 나랑 맞느냐 해서 사실 제가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뭐 사실 유유자적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한 서른이 됐을 때에도 나는 조선시대 선비처럼 살아가겠다. 이렇게 그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싶냐 누가 물어보면 아, 나 조선시대 선비처럼 살고 싶어.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걸 좀 실현하려고 그 삶을 좀 조선시대 선비처럼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 형식을 취했는데 이 한국어라는 사회가 한국 교육이라는 사회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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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에 더 한국 사회보다 더 일관한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지난 한 20년 이상 25년 제가 한 25년쯤 된것 같아요. 4년 5년 된것 같은데 이 업계에서 일한 지 25년 됐네요. 근데 여기에서는 정말 일궈나는 사이에 내 몸을 다 맞춰서 죽도록 일하다가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잠깐 외국에서 잠시 한 2, 3년 살다가 왔는데 그때 다시 저의 본성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유유자적하게. 근데 그때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지금 다시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 나는 헝가리 유소영이 참 좋아. 단국대 유소영 정말 싫어. 한국의 유소영 정말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싫은가? 한국에 있는 유소영이 헝가리 유소영은 뭐가 그렇게 좋은가 보니까 이렇게 유유자적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회가 나와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요즘 귀농을 해야 하나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에서 유유자적하게 살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서 저는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공동체, 이 문화에 나는 맞는 사람인가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로봇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여기 앞에 예시로 나온 정체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면서 문화와 정체성에 대해서 언어를 통한 이런 문화와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츠모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츠모토에 따르면 문화라는 것은 명치적으로 그리고 암시적으로 집단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들에 의해 구축된 역동적인 규칙의 체계로 그들 사이에 공유되는 태도나 가치, 신념, 규범, 행동을 포함하지만 집단 내에 존재하는 각각의 구체적인 구성 단위에 따라서 다르게 존재하고 세대에 걸쳐 소통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긴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는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행동의 근간이 되는 광범위한 상황적 맥락과 개인적이고 적이고 사회적인 존재의 원형을 확립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계속해서 문화의 유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범주. 그럼 이렇게 볼때 문화의 범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시되는 문화 범주들은 이제 요 페이지에서 이제 제시가 될 텐데, 문화 범주들은 수십 년에 걸친 연구의 성과입니다. 이런 연구들은 무엇이 문화를 단결시키는지, 그리고 무엇이 한 문화를 다른 문화와, 한국 문화와 뭐 중국 문화, 이런, 뭐 한국 안에서라면 서울 사람들의 문화와 제주도 사람의 문화, 이런 것도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언어 학습을 위한 것이니까, 외국어 습득 논의니까, A라는 언어 문화권과 B라는 언어 문화권, 언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화가 다른 문화와 다른 문화 이제 분리시키고 또한 문화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또그 안에 사람들은 또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일반적인 언어와 A 언어 습득이 이런 문화 연구들과 어우러져 가는지를 밝혀내는 이제 범주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범주들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개인주의라는 이제 관점이에요. 문화에서 개인주의라는 관점이에요. 사실 제가 좀 어렸을 때 개인주의의 세대이거든요. 네, 개인주의라는 이제 단어인데 특정 문화가 집단에 대비해서 자아의 요구를 얼마만큼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대한 정도, 어느 정도. 그리고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개인적인 요구가 다른 이들의 그것보다 앞서게 되는 반면에 집단주의의 문화, 집단주의와 이제 대비되는 거잖아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그래서 그런 반면에 집단주의 문화의 구성원들은 집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개인적인 욕구를 희생하게 되죠. 제가 아까 앞부분에 나의 정체성을 좀 고민이 된다고 했던 게, 내가 이 한국 교육이란 이 집단에 나의 개인의 정체성이 말살되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개인적인 욕구를 이제 희생하게 되고, 그다음 개인주의적인 사회는 느슨하게 통합되어 있는 반면에 집단적인 사회는 단단하게 통합되어 있는. 개인적 사회는 개인주의적인 사회는 느슨하게 통합됐다는 건 뭐냐면 개인이 자기의 길을 가지만 좀 약간 강력한 결속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에서 보면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되는 그 한국 교육의 교사들의 사회가 있고요. 이제 그 교사들의 사회도 이제 우리 학교를 기준으로 볼때 이제 몇 개의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강사라는 개념의 그룹들을 보면 이제 그 학부의 한국어 강의를 맡은 강사들은 그냥 1년에 그냥 몇 번만 만나서 그냥 적절하게 각자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학교에 있는 우리 어학당, 여러분이 나중에 한국 센터에 이제 취직을 일단 1차적으로 하시게 될 거잖아요. 이 센터를 기준으로 보면 이 센터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아무리 센터로 결속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수업은 어쨌든 자기 수업 하루하루 큰 그림의 구조는 같이 가지만 하나하나의 수업들은 각각의 교수들이 강사들이 각자 알아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은 뭐큰 것들을 결정하거나 이렇게 맞추거나 팀이 서로 맞추거나 이런 걸 제외하면 웃을 일만 있는 거예요. 만났을 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이거 먹자, 저거 먹자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커피 마시고 이게 맛있다, 저게 맛있다, 과자를 먹고 이게 사무실이라는 공간이 공유가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은 신나고 즐겁게 먹고 노는, 먹고 마시고 노는 느낌의 공간인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하고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그건 있지만 뭔가 강력하죠. 그리고 또 부산인삼 집에 가도 되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되게 행복하고 사이좋은 장소인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국제처 안에 행정팀이 또 있잖아요. 행정팀을 가서 보면은 팀장과 뭐 과장과 팀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들이 굉장히 이렇게 피라미드 같은 구조상에서 굉장히 경직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물론 그 사회에 제가 속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또 뭔가 있겠지만, 좀 있겠지만, 크게 봐서, 그러면 제가 앞에 말한 한국 강사들의 그룹과 행정팀의 그룹, 똑같은 부서지만, 두 그룹을 보면 어떤
어쩌면 업무가 다 개인적이잖아요. 강사들은 자기 일이니까. 그러니까 사회는 좀 느슨하게 통합되어 있고,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정도. 그리고 행정팀은 좀더 구조, 조직 속에 들어있으니까 좀더 단단하게 조직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권력 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권력 간 거리인데요. 권력 간 거리는 특정 문화가 구성원들 간의 권력에서 평등 혹은 불평등을 조성하는 정도가 있고요. 권력 간 거리가 큰 사회에서는 지위가 특정한 직업이나 계급, 자리에 부여되게 되겠죠. 권력 간 거리가 작은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가족의 배경이나 계급이 아닌 성취를 통해 지위를 획득하게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권력 간 거리는. 다음은 불확실, 발음이 안 되네요. 불확실성 회피인데요.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불명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얼마나 불편하게 느끼는가에 대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강한 불확실성 회피는 안전하고 엄격한 규칙, 그리고 절대적인 진실에 관여된 필요를 의미하게 됩니다. 약한 불확실성 회피를 가지고 있는 문화들은 좀더 관조적이고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변화를 더잘 견디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성 역할의 차이입니다. 상대적으로 성에 관한 사회적인 역할들이 겹치는 것과 반대로 성 역할들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확한지에 대한 정도나 남성성이 강한 문화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최대한 구별하는 것을 이제 옹호하게 되죠. 그런 성 역할 차이에 대해서도 문화적인 차이가 생기고요. 그다음 행위 중심이라는 주제에서는 행위 대 존재, 행위, 행동하는 거죠. 행위 대 존재, 어떤 존재를 중시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고요. 행위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결단력과 자발성이 숙고보다 우선시 되는 겁니다. 결단력과 자발성이 우선시 되고요. 문제에 대한 반응은 좀 즉각적이고 충동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재를 중시하는 문화는 숙명화, 전통, 서로의 합치, 그런 것들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여섯 번째는 공간적 거리입니다. 공간적 거리는 손을 통한 접촉이나 사적인 공간에 대해서 손을 통한 접촉이나 사적 공간에 대한 개념인데 시선을 맞추는 것, 시선을 맞추는 것, 그리고 사생활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의 차이. 그다음 공적인 공간적 문화는 친밀한 비언어적 거리감,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 문을 열어두는 것 같은 행위들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만 개인적인 문화는 대화를 할때좀더큰 공간적 거리감이나 최소화된 손으로의 접촉 행위, 그리고 좀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을 덜 투명한 것, 완전히 잘 보이는 것보다는 약간은 가려진 그런 것들을 중시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시간적 지향성인데요. 특정 문화가 고정된 시간 개념 혹은 유동적인 시간 개념을 중시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고정적 시간 문화는 시간을 엄수하고 시간의 흐름에 관해서 예민하게 인지하고 있고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고 목표지향적이고 방해하는 것을 좀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죠. 유동적 시간 문화는 그런 거에 반해 유동적 시간 문화는 시간적 제약들에 관해 좀더 유연하고요. 느긋하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만큼 거기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 그 과정의 가치를 주는 거죠. 그래서 고정된 시간 개념과 유동적 시간 개념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그다음 여덟 번째는 경고성인데요. 특정 문화가 얼마나 동질의 문화인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견고한 문화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거의 차이가 없고, 그래서 일반화에 대한 더큰 타당성을 제공하고 강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문화는. 그런데 느슨한 문화, 반대로 있는 느슨한 문화에서는 다양성을 보여주고, 신념이나 풍습이나 종교 같은 다양한 것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 결과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다음은 고정관념이라는 이제 개념인데요. 고정관념은 이제 우리 다 아는 그 고정관념이 뭐에 대해서 A는 B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예시로, 천국이란 영국인이 경찰이고, 프랑스인이 요리사이며, 독일인이 정비사이고, 이탈리아인이 연인이며, 이 모든 것들이 스위스인에 의해 짜여진 곳이다. 지옥이란 영국인이 요리사이고, 프랑스인이 정비사이고, 스위스인이 연인이며, 독일인이 경찰이고, 이 모든 것을 이탈리안에 짜여진 곳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나라의 특징들이잖아요. 영국인은 젠틀하고, 그러니까 젠틀한 사람이 경찰이고, 미식가인 프랑스가, 미식의 나라인 프랑스가 요리사고, 정확하고 똑바르고, 그냥 그렇게 그런 독일인이 정비사고, 아무 여자나 뭐 무조건 길 가다고 I love you 하는 그 이탈리아 사람이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 연인이고, 그렇게 이렇게 그 구조를 잘 맞추는 스위스 사람이 잘 짜놓은 곳,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영국인이 경찰이 이게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맞냐, 다르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고정관념이 되겠는데, 이 특정 이 국가, 몇 개의 국가들에 대한 좀 지나친 일반화가 되겠죠. 예를 들면 프랑스인 중에도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당연히. 프랑스인이 100명이 있다. 100명이 다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죠. 독일 사람 100명이 모두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독일이 그런 걸 잘할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식의 고정관념들은 이제 나라에 따라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요. 고정관념은 이제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어떤 것들이 이제 고정관념이냐면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걸로 보면 일본 사람들은 신비롭다, 생선을 잘 먹고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본다. 근데 제가 아는 일본 친구 중에 애니메이션 안 보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이제 옛날에 제가 학위 컬렉션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저의 첫 번째 학위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전공했어요. 제첫 번째 공부가. 그랬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 요즘은 이제 일본 사람을 만나도 전공이 뭐냐, 그럼 한국 교육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학위니까. 그런데 이제 옛날에 그 시대에는 전공이 뭐냐, 그러면 미야자키 하야오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감독이거든요. 도토로 이런 거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런 거 만든 사람인데,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누구지? 알긴 알지만 왜 그거 그럼 재미있어? 뭐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일본 사람은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일본 사람이 보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일본 작가인 미야자키 하야오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거죠. 전 세계에 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건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일본 사람은 모두 애니메이션 좋아할 것이다. 미국 사람은 모두 디즈니 만화를 좋아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관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매운 카레를 먹는다. 그리고 터번을 쓰고 있다. 근데 인도 사람, 저도 인도 사람 몇명 아는데 안 그랬어요. 인도 카레 먹으러 가지 않으면 싫어. 이렇게 말하는 인도 사람도 있었거든요. 터번도 안 쓰고 다녔고, 그냥 이렇게 남자애였는데 그냥 커트 치고 그냥 우리 한국 남자처럼 뭐 피부가 좀더 까만 뿐이지 한국 남자처럼 다녔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인은 부자이고 여자들은 순종적이고 남자들은 호색적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대요. 근데 사실 저 사우디 사람 몇명좀 아주 친한 사람들이 있는데 부자가 아닌 애도 있어요. 부자 물론 많아요. 대부분 부자기는 해요. 근데 부자 아닌 애도 있었고요. 내가 아는 사우디 여자들은 모두 다 순종적이지 않았어요. 이건 좀 특이한데 물론 사우디에 있는 여자가 저를 만났다는 건 이미 순종적이지 않. 않겠죠. 그렇죠? 자기 나라를 박차고 나와서 저를 만나서 저와 이렇게 한국말로 할 정도의 어떤 그 외국생만 했다는 자체가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그리고 호색적이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순해 보이는 애도 있고 여자친구가 없는 애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우디가 다 그렇다. 이 호색적이란 단어는 사우디 남자가 결혼을 여러 번할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연하게 넘겨짚어서 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법적으로 4명까지 아내를 둘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렇게 여자 많이 결혼하냐 그랬더니 4명까지 할 수가 있대요. 법적으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더 많이는 안 되고 그 4명까지 못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건 정말 너무 부자라서 그 제가 들었던 시점에 물론 그것도 다 개인차가 있긴 할 텐데 저한테 말해준 애가 자기 주변 사람만 말했을 테니까 근데 그 제가 아는 애들이 그러는데 그 여자를 한명 결혼하려면 한국 돈으로 60억 정도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둬야 된다고 해요. 그 집에. 그러니까 그러면 4명이면 사륙에 24 한국 돈으로 240억을 여자의 집에 두고 자기도 그 4명 여자를 거느리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 만큼 돈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그 결혼 제도 때문에 이렇게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순종적인 건 사실은 그 종교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만난 애들은 그게 싫어서 이렇게 뛰쳐나온 밖으로 나온 애들이니까 외국으로 외국에 나왔으니까 저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사우디가 그런 느낌을 준다 이런 정도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고정관념인 거예요. 모두가 그런 게 아니. 네, A는 이렇다, B는 이렇다, 이런 것들이 이런 선입견에서 선입관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그 희화는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의 문화의 기반을 둔 세계관에서 비롯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문화나 다른 지역의 문화적인 차이를 과장된 분류로 함께 묶으면서 사우디는 이렇다, 일본은 이렇다, 한국은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묶으면서 지나치게 단순화된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 문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이것이 고정관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고정관념은 만들어지는가 살펴보면 고정관념은 전적으로 개인이 가진 문화적 소속감에만 기초해서 집단이 특성을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문화의 한 개인을 그 문화가 가진 전반적인 특징들로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고정관념은 잠재적으로 다른 문화권 출신 사람들을 평가절하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중국 사람 시끄러워, 뭐 중국 사람 지저분해, 뭐 이런 거 했다가 괜히 막 욕먹고 이런 사람 많은데 그런 경우도 보면 중국 사람 보면 조용한 사람도 많아요. 제가 아는 중국 사람들 별로 안 시끄러워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시끄러운 사람 한명 있어요, 한 명. 중국 사람 몇백 명 아는데, 아, 그렇게 몇백 명으로 하면 한 명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친한 사람은 몇십 명 있는데, 그 친한 사람 중에 시끄러운 사람은 한두 명이에요. 대부분은 그렇게 시끄럽진 않아요. 우리 남편이 더 시끄러워요, 한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시끄러운 한 명을 보고 중국 사람 시끄럽다, 이럴 수도 있고, 언어적인 특징 때문에, 중국어라는 언어가 이렇게 하니까, 그뭐좀 시끄럽게 느껴질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약간 평가 절하할 때 보통 고정관념들이 작용을 하게 되죠. 문화의 2단계 정도가 되는 거예요. 2단계에서 이상해 이런 식의 단계에서 그게 이제 좀 약간 낮추어 보는 그런 상황에서 고정관념이 작동되는 경우가 그래서 고정관념을 뭐 깨라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좋은 거예요. 고정관념을 이란 단어를 잘안 쓰고 보통 크게 판단하는 것에다가 많이 쓰게 되죠. 다음은 언어와 사고. 그래서 언어는 어떻게 문화 정체성의 발달과 결부될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걸 보겠는데요. 언어와 사고, 그리고 문화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개념적 세계를 구성하기.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어는 우리의 일상을 만든다. 그래서 레이코프는 예, 구성하기에 대한 예리한 책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언어와 언어적 표식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레이코프의 책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고 업계는 바로 언어가 영향을 미치고 설득하고 만류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한 예가 되겠는데요. 애매한 단어들은 평범한 제품을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고 최고이고 올바른 선택으로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다될것 같지. 뭐, 흔히, 뭐, 이렇게 옛날에, 아, 갑자기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나는데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가 제가 맨날 뭐, 머리가 아파요, 피곤해요 했나 봐요. 뭐, 손이 저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아니고, 뭐, 여기 나쁘고, 여기 나쁘고, 여기 나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댁 가족들이 좀 건강해요. 근데 저는 체질적으로 원래 좀 비실비실해요. 그러니까, 그,
조금만 뭐 하면 여기 아프고, 조금만 하면 여기 아프고, 잘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 남편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아유, 피곤해, 아이고, 깨워 죽겠다. 제가 이렇게 하면, 아이고, 허리야. 막 이러면, 야, 너는 자고 일어나서 왜 아프냐 도대체?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자고 일어나면 하나도 안 아프대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도 그렇게 안 아픈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어머님 친구들이 다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관광버스를 공짜로 타고 어디 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약장사까지 데려간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막 이렇게 뭐, 팔이 아픈 사람 나와봐, 한 잔만 마셔봐, 타대,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에, 야, 우리 소영이하고 딱 똑같은 증세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두 박스인가 세 박스를 사오신 거예요. 저 먹으라고. 그랬는데, 사가지고 딱 와서, 소영아, 내가 너한테 선물 사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저, 딱 보고 그게 뭔지 알았어요. 속았구나. 음료수다. 이렇게. 그랬는데,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9시 뉴스에 나온 거예요. 동네 노인들을 꼬셔서, 이렇게 약을 판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그때 병 나셨었어요. 그래서 막 아파서 막 병원에 실려가고 그랬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괜찮다고 했는데도. 근데 그 순간이 이 광고업계에서 이렇게 그 말하는 그 평범한 것도 타의추종을 보란다는 건 그냥 사실 뭐 인삼이 든 음료수인데 정도밖에 인삼이 안 들었는데 이것만 먹으면 팔도 낫고 다리도 낫고 머리도 낫고 다 낫는 것처럼 하니까 이거가 최고야 이런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미화하는 이제 그런 경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조 과정에서 이미 대부분의 영양 성분이 다 빠져나가 버린 음식물,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우리 어머님이 섞어온 음료수 같은 그런 것들이 갑자기 풍성하게 이거 먹으면 뭐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여기에 좋고 여기에 좋고 여기에 좋고 여기에 좋고 막 이렇게 그런 게 강화되고 그리고 식료품 가게에 가보면 작은 계란도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데 가보면 계란도 이건 작은 계란 중간 계란 이런 단어가 없잖아요 특란 특대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뭐 유정란 특대란 특란 대뭐 대란, 뭐, 대란이라만 있나? 뭐, 특란? 대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게다 아주 크고 좋아요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이거 보면서 생각하니까, 마트에서 계란을 살 때, 소란이라는 단어는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것들, 뭐, 아, 이렇게 큰, 그런 것들이 되고, 또 뭐, 그, 정치적으로 감세라든지, 뭐, 그런 문구가 세금 경감, 이런 감세하는 문구하고 세금 경감이라는 문구만큼 이제 좀 약간 그 마음에 와닿는 그 감사하다는 느낌이 드는 단어는 얻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도 있고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세금을 통한 여러 가지 환원, 세금의 환원 같은 장치들이 많이 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단어, 감세가 좋으냐, 세금 경감이 좋으냐, 이런 것들. 그래서 최근에 언어 연구들은 어떻게 언어적 표식이 우리가 나중에 회상을 위해서 위해 사건을 저장하는 방식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휘 항목들은 문화와 인지의 교차점에 관한 무언가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에 대한 언어 표식은 색깔에 대한 언어 표식은 문화적 집단이 색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어를 넘어서서 문장이 구성되는 방식도 의미의 미묘한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언어의 담화 수준에 있어서도 우리는 감동적인 연설이나 잘 쓰여진 소설이 가진 설득력에 익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사고에 관한 몇몇 신화와 오해는 우리의 전통 문화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간 색깔을 나타내는 용어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밝은 바다 초록색. 어떤 사람이, 나는 밝은 바다 초록색이 좋아.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밝은 바다 초록색이라는 단어가 어떤 색깔을 명칭하는 것인지 그딱 지칭되는 그 색깔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언어라는 게 그것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청록색 색조를 인식하는 능력이 없도록 만드는다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언어 때문에. 밝은 바다 초록색 때문에 청록색의 종류의 색 색깔들을 정의하기 어렵게 했다. 이런 거죠. 언어의 상대성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단순히 문화적인 세계관,
단순히 이제 문화적인 세계관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을 반영하는지, 아니면 언어라는 것이 실제로 사고를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초기 언어가 사고의 주조자라는 입장을 옹호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오늘날 언어 결정론으로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주장을 폈던 벤자민 울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워피안 가설에 따르면, 벤자민 울프가 만든 가설이에요. 거기에 따르면 각 언어의 배경 언어 지식은 사고를 밖으로 표출하는 재생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개인의 정신적인 활동을 위한 사고의 주조자이며 프로그램인 동시에 안내자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우리의 모국어에 기반해서 자세히 분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계를 잘게 자르기도 하고, 그것을 개념들로 조직할, 어떤 개념을 기준으로 조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중요성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이는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패턴 때문입니다. 다른 연구들은 오피안 가설이 몇몇 연구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융통성이 없거나 인과관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어 상대성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입장을 설명하기에 좀더 적합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언어 교사들은 좀더 중도적인 입장의 언어 상대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관해서 필요한 관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로든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지만, 모든 자연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존재하는 어떠한 성향이라든지 극복할 수 있도록 쉽게 허락해 주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2언어 학습자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과 가능한 경우에 새로운 문화 정체성을 습득하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선행 경험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교실로 연계해 보면, 여러분은 만약에 성공에 대한 실패, 성공과 실패, 성공이나 뭐 아니면 어떤 성공하고 싶은 욕구에 대한 실패를 외적 요인 탓으로 돌린 경험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요인인지요? 그리고 그런 귀인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학생들로 하여금 조금씩 단계적으로라도 자기 효능감을 도울 수 있을까요? 자, 다음은 실천 공동체라는 용어입니다. 실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2언어 학습에 있어서 정체성의 문제를 좀더 정확하게 연구하고자 한 실천 공동체의 초기 개념이 제2언어 습득 연구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유익한 모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천 공동체가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상호 참여, 공동 기획, 레퍼토리. 이렇게 세 가지가 실천 공동체가 가지는 특징인데요. 상호 참여라는 특징은 교실 내 학습자들은 학습자들을 사회적 개체로 묶어주는 협동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상호 참여는 공동 기획은 학습자들과 교사들은 그들을 공동체로 같이 묶어주는 그런 이해에 관해서 협상한다. 공동 기획은 상호 참여는 학습자들과 학습자들의 관계고, 공동 기획은 학습자들과 교사들의 관계가 되겠죠. 다음 세 번째, 레퍼토리는 실천의 부분으로 공동체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자원과 실천들을 생산해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은 이제 정체성과 언어 학습입니다. 정체성과 언어 학습은 제2언어 습득에 있어서 사회 문화적인 측면을 정의하고, 그리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는 정체성이라는 개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후속 연구들은 학습자에 의해서 어떻게 정체성이 형성되고 협상되는지 살펴봄으로써 비판적이고 교육학적인 시선을 권력과 정체성, 언어학습 간의 관계로 돌렸습니다. 특히 노튼과 후헤이는 정체성 이론이 제2언어 학습자가 시공간과 관련해서
더큰 사회적 세상과 변인들 사이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 연구에서 역사적인 이정표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여기는 문화학습자가 다른 문화적 경계를 넘을 때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제2언어 학습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정의되고 이해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모든 역사가 정체성과 실성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사회문화적인 관점으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문화적 요인에 관한 수십 년에 관해 걸친 연구는 제2언어 교사가 어느 정도는 혜택을 볼수 있도록 우리에게 통찰력과 그리고 범주들을 제공해 주는 문화 적응과 이제 문화 충격을 보면 문화 적응, 문화에 적응하는 것과 문화에서 하고 이렇게 충격받는 그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문화 적응과 문화 충격은 제2언어 학습은 거의 항상 정체성의 발달이라는 현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새로운 정체성의 탄생은 문화학습 또는 문화 적응이라는 것의 핵심부에 자리하게 되죠. 어떤 제2언어 환경에서는 사고와 감정, 대화에 있어서 방향 전환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2언어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심지어 그것이 외국어 교실 안에서일지라도 그가 본래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 정체성, 그리고 사고, 행동, 정서, 의사소통, 그런 방식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분열이 심각할 경우 학습자는 경미한 짜증부터, 가벼운 짜증부터 깊은 심리적인 위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범위입니다. 범위에서 범위에 이르는 문화 충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문화 충격은 사회에 대한 반목, 그리고 화를 나게 하고 적대감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뭐 결정을 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이나 좌절, 불행, 슬픔, 고독, 뭐 향수병, 그리고 신체적인 질병, 이게 나아가서 질병까지를 겪게 할 수도 뭐 실제로 이제 유학을 가서 적응을 못하고 병이 걸려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외국에 갔다가 이제 그런 게 해당이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한국 사람하고 헝가리 사람이 결혼했어요. 그랬는데 두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만난 거예요. 영어 공부하러 갔다가. 그래서 결혼을 하고 뉴질랜드에 정착을 했어요. 뉴질랜드 너무 아름답고 깨끗하고 선진국이니까. 헝가리는 사실 굉장히 후진국이거든요. 삶의 일상에서. 뉴질랜드에 정착을 했는데 그 이제 한국 여자는 잘 적응해서 역동적으로 살아갔었는데 그 남자는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꽤 여러 몇 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향수병에 걸려서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에는 헝가리로 돌아갔어요. 헝가리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두 분은 그래서 이게 이런 향수병이 도저히 그 남편이 죽을까 봐 헝가리로 갔다고 했어요. 그 언니가 저한테 이런 그 신체적인 병까지도 동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이렇게 뭐 충격을 받았거나 힘든 일이 있었겠죠. 새로운 문화에 있는 사람, 문화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국적인 환경을 즐거워하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화교육론 같은 거 공부하시게 되면 문화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 1단계에서 우와, 멋지다, 환상을 갖는 단계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국적인 환경에 즐거워하는 건 이거 환상을 갖는 단계예요. 그들이 주변 환경을 인지적으로 여과할 수 있고. 그래서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과가 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정서적 여과가 되는 거고, 그들의 세계관으로 그런 환경을 내재화할 수 있는 그런 내재화할 수 있는 동안에, 그 동안에만큼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새로움이 점차 약해지고, 계속 살다 보면 타 보면 맨날 보던 거가 되잖아요. 약해지고, 외국 문화에 대한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모순이 쌓여가는 거 살다. 그러다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남편의 경우고요. 그래서 램버트 1967에서는 문화 적응의 세 번째 단계인 회복 단계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게 이제 문화 충격을 겪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회복 단계를 묘사하면서 딜겜의 개념인 아노미를 인용한 바가 있는데요. 이는 어떤 사람이 본래 자국의 문화에 굳건하게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2문화에 완전히 적응한 것도 아닌데서 오는 사회적인 불확실성, 이게 혼돈의 상태, 갈곳 없고 불만족하고 그런 감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한 개인이 외국 언어와 새로운 문화를 동시에 마스터할 때
가장 강한 수준의 아노미를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다른 언어를 배우거나 다른 문화에 접하면서 문화적인 충격을 느낀 적이 혹시 있는지, 스트레스를 느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그 문화적인 충격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게 제2언어 교실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나중에 이제 한국어 교실로 갔을 때 한국어를 배우러 온 외국 학습자들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좀뭐 도와줄 수가 있겠죠. 다음, 사회적 거리입니다. 사회적 거리라는 건한 개인 내에서 접촉하게 되는 두 문화의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근접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슈만은 사회적 거리를 첫 번째는 지배, 두 문화에 걸친 권력 관계, 두 번째는 제2문화로의 통합이 가능한 권력 관계에서의 지배, 두 문화의 통합이 가능한 정도, 문제가 되고 있는 두 문화의 동질성의 범주,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를 분류했는데, 그렇게 분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슈만은 이러한 요소들을 가설상으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언어학습 상황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가설은 두 문화 사이에 사회적 거리가 멀면 멀수록 학습자가 제2 언어를 배우는데 그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사회적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러니까 문화에 걸친 권력 관계의 지배에 통합이 가능한 정도, 그러면 내용이 어떤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 동질성의 범주, 이런 것들이 멀면 멀수록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반대로 사회적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언어학습 환경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개념은 비록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정의를 거부하는 다소 주관적인 현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라는 게. 그다음에 빌 약토는 실제의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려고 하는 대신에 그 인식된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문화 간 실제 거리는 상관이 없고 학습자들이 두 문화 간의 태도에 있어서 차이라고 인식하는 것들을 그들이 정당화하도록 해주는 자인한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자인한 태도 차이에 관한 공인된 설문지 PDAQ라고 했어요. 그 설문지를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 결과는 제2언어 습득에 있어서 최적의 거리 모델을 제안한 다른 연구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자, 가상적인 이제 최적의 거리 모델인데 우리 교재의 235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행복감이라는 게 처음에 아까 왜 우와 신비해 이런 거였죠, 그렇죠? 행복감에서 어느 날 시시해 시시해 이게 뭐야 이렇게 문화 충격을 받아서 이제 좌절을 겪고 그리고 요 시점에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와서 회복하는 단계가 있죠. 그래서 또다시 요 단계를 넘어서 적응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다시 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는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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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다가 쿵 하고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문화 충격의 단계는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마이 갓, 오나 여기 싫어 이렇게 하고 땅을 탁 치고 딱 올라오면 또 어느 순간에 다르구나 이런 거예요. 문화의 그 다르다는 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성을 인정하는 단계 여기가. 그래서 서서히 회복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또 이렇게 어떤 단계를 탁 적으면 괜찮네 여기도 이렇게 적응해가는 이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근데 요럴 때이 문화적인 이런 라인도 따라서 언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이 화석화 라인이 원래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위로 회복돼서 올라가지 못하면 디디디디디 어떻게 몰라 나안 살래 이렇게 돼버리는 게 이제 화석화된 그런 그림 그래프라고 그 문화 적응 라인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문화적으로 갈 곳이 없다고 느껴본 시절이 있는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에 혼란을 느껴본 시간이 있나요?
그리고 감정들이 여러분의 제2 언어 발달을 도와주었나요? 아니면 방해했나요?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학습자를 만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태도입니다. 문화 적응을 설명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이론의 가장 그 이론의 가정은 다른 문화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을 전제로 합니다. 언어 학습에 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그 연구를 보면 그 언어 학습에 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핀 연구에서는 두 사람은 그 이걸 살핀 사람들의 그 연구에서는 동기를 특정한 태도로 구성한 개념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런 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배우고 있는 언어의 대상이 되는 문화 집단의 구성원들을 향해 학습자 자신들이 가지는 태도로 이것을 집단 특화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제2언어 학습자들이 긍정적인 태도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데요. 부정적인 태도는 보통 텔레비전 같은 그 매체 같은 그런 것들을 그 믿을 수 없는 어떤 기타 자료, 텔레비전, 뭐 책, 그 매체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화나 집단에 대한 개인의 간접적으로 적 노출로부터 나타나는 것, 긍정적 태도는 뭐 당연히 좋은 거고 부정적 태도가 나타나는 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건 TV라든지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것들에서 이렇게 거기에 노출되면서 나타나는 이제 약간 믿을 수 없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 교사들은 다른 문화에 관한 거짓된 믿음을 불식시키는 것과 그런 믿음을 그들 자신의 문화와는 다르지만 여전히 존중받고 중시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다른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대체해가는 것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데올로기와 정책, 그리고 정책. 이데올로기인데요.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집단이나 문화, 국가 내에서 사회 정치적인 체계를 구성하는 주장, 그리고 신념, 목적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정체성 형성은 항상 포섭과 배제의 과정을 암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권력이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공식적인 국가 언어를 결정하는지, 그리고 누가 언어의 국가적인 표준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누가 언어 사용에 관한 규범을 결정하는가, 언어 정책을 결정하는가,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는 언어와 언어 정책이라는 이데올로기적인 분파를 간과하거나 평가절하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자국어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하나 이상의 외국어를 이 정책들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언어 정책은 제2 언어 학습자들의 정체성에 깊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과 그리고 경제적 혜택을 놓고 특정한 이익 집단들이 경쟁하게 되면 그러면서 정체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적인 세계 공용어로서의 영어의 개념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주요 세계 공용어인 영어는 정책 이반자들이 영어의 다양성을 합법화하려고 분투하면서 국제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급격한 성장은 후에 세계 영어들이라고 불리게 된 다양한 영어의 지위에 대해 그 흥미로운 논쟁, 적인 논의를 촉발시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왜뭐 세계어가 이렇게 되냐면 영어가 미국이나 영국에서만 공용어가 아니라 뭐 필리핀 같은 나라나 공용어로 쓰이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이러한 토착화 또는 현지화, 토착화 또는 현지화, 현지화는 이제 그 영어가 사용되는 다른 나라죠. 현지화 과정은 내부 집단 국가에서부터 인도와 싱가포르, 필리핀, 나이지리아, 가나, 그 밖의 나라들을 포함한
외부 집단 국가들로 이제 퍼졌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학령기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영어를 배우게 되고요. 영어가 대부분인 초등, 중등, 대학 교육의 도구입니다. 대부분, 이런, 동남아시아 나라 중에도 영어가 학교의 공용어 영어인 나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국어로서의 영어, 제2 외국어로서의 영어, 외국어로서의 영어 사이에 있던 초기의 구분들은 세계 공통어로서의 영어가 퍼지면서 좀 이제 흐릿해져 가고 있죠. 다음은 이제 언어 제국주의와 언어 권리입니다.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나타난 가장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들 중 하나는 바로 영어가 교육이나 상업, 그리고 정부의 매개체로서 널리 보급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로 모국어의 문신력을 방해하고 해당 민족의 모국어 문신력을 방해하고 영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발전을 좌절시키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예를 들면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학교 공용으로 영어를 쓰니까 사회 경제적으로도 영어가 이제 상위 계층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일반 시민들은 이제 영어를 못하고 그럼 그 말레이어를 쓰거나 이러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과의 격차를 말하는 겁니다. 언어 제국주의의 논쟁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제는 영어의 식민주의적인 확산을 통한 모국어들의 그러니까 그각 나라들의 모국어들의 평가절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의 벽을 허물 수는 있지만 전 세계가 영어를 다할수 있으면 의사소통의 벽은 다 허물어지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양날의 검과 같은 국제어로서의 영어가 가지는 언어들과 문화들에 관한 전 세계적인 생태계에 미치는 제국주의적 그 침식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각 나라들이 두 개의 언어를, 공용어라기보다는 영어는 학습하는 언어로서 공부하는 건 좋지만 자기 모국어를 잃어버리면 안 되게 되겠죠? 교실에서 보자면 비영어권 국가들에 있는 교육기관들의 계승 언어와 문화가 보존될 수 있도록 영어를 교수하는 것을 삼가해야 할지, 그렇다면, 여기 앞에서 말한 것은 삼가를 해야 하냐, 과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언어 정책입니다. 언어 정책은 제2언어 습득의 사회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 또 다른 두드러진 현상은 전 세계에 걸친 언어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 다양성과 문화적 다원성, 민족, 인종, 권력, 지위, 정치, 경제와 같은 가치 체계들의 충돌은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근 들어서 영어를 공식어로 확립하려는 광범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에서 모두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애국적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본 거고, 미국 전역에 걸친 관련 입법 토론에서 이중언어 교육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간과 돈의 낭비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학습자 모호와 영어의 이중언어를 교육하려고 하는 것은 시간과 돈의 낭비다, 이런 비판을 영어 전용을 향한 그런 움직임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이들은 다름 아닌 이미 권리를 빼앗긴 소수 문화권. 간문화 능력 교수학입니다. 간문화 능력 교수학이에요. 그래서 문화와 사회 정체성, 그에 따른 이념적인 영향들에 관한 문제들을 뿌리 깊은 일단의 행동과 인식의 방식으로 제2언어 학습에 매우 중요한 것들을 것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복잡성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언어와 사고, 문화가 진실로 제2언어 학습자들이 성공적으로 습득을 위한 여정에서 씨름해야 하는 하나의 묶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2언어 습득을 위한 교실에서의 교사들의 관심은 의사소통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우리는 간문화 능력의 자리 또한 유념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문화 능력은 훨씬 덜 협상 가능한 담화세계, 문화들에 걸친 가치와 정체성의 순환, 보통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그 환상 뒤에 숨어 있는 의미의 도치, 그리고 의미의 발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문화적 의사소통에 관여하고 있는 그 자는 언어와 같은 상징적인 체계에 의해서 구성된 상징적 자아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2 언어 학습은 제2 문화 학습이며 제2 언어의 의사소통적인 사용은 간문화 능력의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빅 1976은 학습자들이 제2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그들의 모국 문화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목표 문화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그들 자신으로부터 모 문화 사람, 목표 문화 사람,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문화학습이 마법의 암탉자 타기 또는 인지적으로 소모해야 할 사실 목록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고 언어학습자들이 문화학습을 하나의 과정으로 인지하고 해석하고 느끼는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고 누구를 만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겪는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간문화 언어학습입니다. 간문화 언어학습은 언어교육자들의 역할은 언어학습자들이 그들 자신의 문화적 환경을 벗어나서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하도록 준비시키고 그리고 언어학습자들이 그들 스스로 언어들과 문화들 사이에 중재자라는 인식을 발달시키는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비그논과 시소예, 이 발음 정확히 모르겠네. 는 접촉 시작하기, 문화적 오해 예상하기, 토론에서 사교 능력을 사용하기와 같은 사회문화적인 생각들을 소개함으로써 러시아에서 영어를 배우는 그들의 학생들에게 사회문화적 능력을 증진시켰습니다. 그리고 과정중심 라이트는 과정중심 과업들이 문화간 적응성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고요. 아브람스는 인터넷 기반 포트폴리오를 문화적 의식을 고취하고 문화적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데 성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문화 능력 습득에 관한 가장 개인적인 모델은 아마도 제2 언어가 모국어로 사용되는 나라에서 제2 언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이민자들 사이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국어 문화에서 습득한 수용 가능한 행동에 관한 문화적 풍습과 패턴을 가지고 와서 자기 모국어 나라에서 가지고 와서 그런 기대를 그들의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교실 적용에서 문화 교수를 위한 조언인데요. 다음에 제시되는 체크리스트는 수업과 활동이 간문화 언어학습의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수정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10개의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활동이 학생들의 문화들 중 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습관습이나 신념체계를 존중하는가. 이 활동이 뭐냐면 교실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실에 가게 된다면 하나씩 체크를 해보라는 거죠. 또 활동이 여러분의 학생들의 문화를 포함해서 다른 문화에 대해 비하하는 고정관념을 촉진하는 것을 방해하는가. 그다음 활동이 학생들의 모국어를 평가절하하는 것을 자제하는가. 활동이 권력거리나 집단주의, 개인주의 같은 문화적 방해 요소들 때문에 공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의지에 있어서 다양한 정도 차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는 만약에 활동이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 문화 내에서 불확실성 회피의 안전지대를 넘어서도록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을 공감적으로 능숙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보셔야 되고 여섯 번째는 활동이 여러분의 학생들의 문화 내에 있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인식된 역할에 대해 민감한가. 교실 활동을 만들었고 교실 활동 할때 말하는 거예요. 다이 활동이라는 건 그리고 활동이
구체적인 언어 요소들과 사고, 정서, 그리고 행동의 문화적인 방식을 충분히 연결시키고 있는가. 여덟 번째는 활동이 학생들이 다른 문화에서 한 경험들을 비롯해서 내 문화에서, 그러니까 다른 문화에서 한 경험과 자신의 문화에서 한 풍부한 배경, 경험들에 어떤 방식으로 의존하고 있는가. 아홉 번째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활동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문화와 다른 문화 유산과 가치들을 이해하도록 학생들을 도와주면서 비판적인 간문화 사고와 의식을 진작시키는가. 그리고 활동이 학생들이 포용하는 실천 공동체에 대해서 자신들의 사회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교실로 갔을 때 이런 교실 활동을 구성할 때 이런 이 리스트를 통해서 그 문화교수와 연관지어서 한번 그 실행할 수 있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그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오늘 날씨도 좀 흐리고 그런데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한주 보내세요.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